1월 22일 오늘 설날이죠. 설날 특집으로 우리 화폐금융 시스템을 지난 이틀간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ABC 시스템과 무료 자동화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설날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총 10개 에피소드인데 에피소드 중에서 8개를 진행을 했고 2개가 남았어요. 2개 남은 건 뭐냐니까 웹 UI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웹 UI와 데이터베이스 추가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하는 것보다 마침 강좌 녹화가 하나 있어요. 리얼타임 피닉스라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요걸 바로 내일부터 녹화를 합니다. 피닉스 있고 다음에 그걸 모르겠나요? 액토 데이터베이스인가요? 액토 데이터베이스라는 액토 DB 이 두 개의 강좌 있습니다. 요거 녹화를 해놓고 사실 그 예전에 녹화했던 강의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정리해서 요거 끝내놓고 다시 웹 UI와 DB 해서 에피소드 두 개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무리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이틀간 녹화를 진행을 했는데 이틀 동안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코드 얼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무리 지으려면 그래도 한 4, 5일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코딩을 해야지 그래도 코드가 제법 완성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베타 버전에 가까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아마 4, 5일 정도 코딩을 더 할 겁니다. 언제 하느냐니까 2월 중순경에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서 2월 말 이전에 2월 말에 거의 일종의 베타 버전을 구성하겠습니다. 베타 버전은 이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누구나 웹 웹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죠? 사용 가능한, 실제로 테스트 동작할 수 있는, 실제로 동작하고 지금도 뭐 동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돌아오고 있지만은 이건 우리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끄럽게 잘 돌아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반인들이 쉽게 동작할 수 있는 수준. 그죠? 일반인들이 쉽게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실제로 동작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2월 중순에 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틀간 했는데 이틀간 재밌었죠. 저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마침 말 놓은 김에, 원래 할 계획은 아니었어요. 원래 2월 중순에 할 생각이었는데 말 놓은 김에 우리 팀 집도 멤버들 간에 얘기하던 중에 말이 나와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팔로잉 하신 분들은 이게 정말 되는구나. 저게 정말 되는구나. 저게 이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된다는 데에서 상당히 좀 놀라셨을 거예요. 놀랐을 텐데. 그래서 이틀 했습니다. 이틀 2일간 코딩했었는데 요 과정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거의 100만 명의 현재입니다. 한국에서 100만 명이죠. 한국의 100만 명이 매일 수행하는 일을 자동화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라는 것은 금융산업 인구 그리고 회계 관련 시장 그리고 세무 관련 시장 그리고 금융 감독 기관 등 합해서 대략 100만 명쯤 될 거예요. 100만 명의 일을 완전 자동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단 이틀간 코딩하는 걸로 충분히 보여드렸죠. 그죠? 눈으로 보고도 안 믿긴다고 하면 그건 할 말 없고,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저게 정말 되는구나. 그런데 이 ABC 시스템은 그 화폐 금융 인프라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모듈입니다. 우리 ABC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듈, 커런시 모듈이에요. 이거 외에도 화폐 금융 시스템 외에도 나머지 모듈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대략 한 20가지의 모듈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만 좀 나와 있는데 전체는 한 20가지예요. 그래서 20개를 다 코딩을 하면 20개 시스템이죠. 코딩한다면 그러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대략 뭐 한 1,500만에서 2,000만 명이 매일 수행하는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짐작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일정은 뭐냐니까 지금 이제 원래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ABC 시스템을 코딩할 시스템은 아니에요. 강좌 녹화를 좀 돼야 됩니다. 강좌 녹화 몇 가지 다 할 것이고, 그리고 교육법인 설립 요거 1월달에 진행을 하기로 했던 건데 요것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난 5년간이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간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4월경, 4월에서 5월경에 설립을 하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경에 경에 교육법인 설립한다면 그러면 한국의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대략 인구가 1천만 명이 좀 넘죠. 1천만 명이 좀 넘을 겁니다. 이 1천만 명 이상의 인구들 중에서 그 중에서 1%인 10만 명이죠. 10만 명 정도. 10만 명에게 우리 ABC 캠퍼스가 준비한 각종 수업들. 크게 수업 종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코딩 있고, 다음에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요 다섯 가지 과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교육법인 1단락 준비와 그리고 운영을 위한 모든 것이 1단락 되면은 20개 시스템 코딩을 진행을 마무리해 나갈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아마 대략 4월경에 시작을 해서 원래 예상대로 12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마무리 짓고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딩하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상용화죠. 상용화, 시장에 내놓는 것 말고는 시스템의 이 완전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20개 시스템 각각을 다 사업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죠. 시스템 각각을 사업화, 각각의 사업화라고 그럴까요? 사업화.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거 원래 이게 이 모든 과정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준비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2022년 한 해 동안 제가 다른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했고, 그 바람에 한 1년간 늦어져서 2023년 올해 요 전체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팔로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개 시스템 각각이 뭐가 있는지 대략 보면 이제 몇 가지만 좀 적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코딩을 진행할 내용인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교통과 자율주행이에요. 교통 and 자율주행. 요거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모든 교통문화, 교통물류죠. 교통물류를 무인화, 자동화. 자동화한다는 말은 다 무인화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ABC 시스템의 자동화는 무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동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몇 가지를 덧붙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에요. 유통 혹은 상업, 상거래.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커머스가 되겠죠. 커머스의 자동화. 도소매의 자동화입니다. 도소매 자동화. 그리고 뭐 식당 같은 서비스죠. 식당 등의 서비스 자동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 시스템. 의료 인프라의 자동화. 의료 인프라의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일종의 병원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형식의 어떤 병의원 프랜차이즈를 구성한. 요걸 구성한다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의 사람 의사뿐만 아니라 AI 의사가 함께 진료하는 그러한 시스템. 그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 자동화도 진행합니다. 교육 인프라 자동화는 우리 교육법인이 기본이죠. 교육법인이 기본에서 기존의 어떤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한국의 학제잖아요. 한국의 기존 학제, 초중고 플러스 대학이죠, 그죠?과 별개의 새로운 학제를 하나 제시한. 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쭉쭉 이어져서 대략 한 20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언제 다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시간 안 걸려요. 지난 이틀간
금융, 화폐 금융 인프라 코딩 과정을 보셔서 뭐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요거 하나하나 하는데 그 시간 안 걸립니다. 대략 뭐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하나씩 할 때. 그래서, 4, 5월경에 시작해서 20개까지 다 하는데 12월 말 정도면 다 끝날 거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우리 1증이에요. 어쨌거나, 설득집으로 상당히 재미있었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화폐 금융 시스템의 자동화를 위한 일부, 대략적인 얼개를 구성을 했고, 아직 코드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해서 코드를 좀더 추가할 겁니다. 더 추가를 해서 내일 오후 5시, 내일 오후에 코드 리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 바라시고 코드 리뷰 진행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지,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요거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공지를 올리도록 올릴 거예요.